푹 마신 것 같아요 이 친구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킹볼 케이크와 둠피스트 쿠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 만들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질퍼기가 탄생할 게 분명하기에 베이킹 유튜브를 운영하는 얌얌포코님을 모셨습니다. 오버워치 케이크를 만들고 싶다고 하니 부산에서 흔쾌히 와주셨는데 어지간히 심심한 살다 보니 미러으로 레킹볼도 만들고 레킹볼 네일아트도 하고 송하나 코스프레까지 하게 된 인생인데요. 굳이 왜 하시나요? 라는 댓글이 종종 달리는데 저도 모릅니다.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마트로 향했습니다. 역시 전문 베이킹 유튜버답게 다양한 믹스를 고르시는데 이럴 거면 나 혼자 만들어도 되지 않았을까. 샤브샤브 밀키트와 모듬 회와 모듬 초밥을 카트에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휘핑크림을 구매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킹볼 케이크와 둠피스트 쿠키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레킹볼부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믹스로 처음 해봐요. 네? 먼저 얼굴 넣을 틀을 만들어 놓고 믹스 설명서대로 따라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오! 오!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데? 이게 계란을 뿌갤 때는 여기다가 아니라 여기다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왜요? 이물질이 안 들어가야 잘 깨져요. 평평한 데다 해야지. 믹스 넣고 거품기로 2분간. 놀랍게도 저희 집에 거품기가 있는데. 아 진짜 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그냥 포크 주세요. 혹시 이만한 포크밖에 없어요? 포크 용 쓴 사람이 있나요? 당연하죠. 다 때려넣고 열심히 섞어야 하는데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포크로 섞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오 냄새 좋아. 먹어봐도 되나요? 네. 아 이따가 드세요. 그냥 드세요. 손으로 하면 더 그렇죠. 아 그냥 아무렇게나 하세요. 다 섞고 나니까 도구를 주시네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네. 왜 행주만 잡고 돌리세요? 정말 손찮으시네요. 손찮으시네요가 뭐예요? 현찬타고요. 아 현찬타고? 사투리인가요? 그게 사투리예요? 현찬타? 아직도 이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제 넣으면 돼요? 오 다 사라졌다. 가루가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저었으면 이제 틀에 덜어야 하는데요. 부으면 되나요? 네. 약간 높은 곳에서 부어주세요. 아. 이유는 뭐죠? 커다란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 높으면 높을수록 좋나요?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빡빡 긁으십시오. 빡빡이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더 긁으세요. 더. 제가 하는 게 답답하셨는지 그릇을 뺏어서 오! 깨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많거든요? 아~ 근데 제가 편집으로 다 잘라서 다들 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베이킹 유튜버의 현실입니다. 안녕. 몇 분 돌려야 돼요? 하고 4분. 강?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일단 강으로 하죠. 베이킹 유튜버 맞습니다. 보고를 왜 안 떼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안 떼요? 왜 내 전자레인지는 돌리면서 안을 못 보지했는데 저 스티커 때문인 걸 4년 만에 알았습니다. 4년 동안 붙여놓은 게 아까워서 계속 붙여놓기로 했습니다. 오 이거 써요? 아니 돌리겠다. 마저 돌리는 동안 둠피스트 쿠키도 같이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쿠키는 계란, 버터 또는 식용유. 카놀라도 되나요? 네. 차를 타고 가다가 네. 앞에 고라니가 나타났어요. 네. 뭔지 아세요? 카놀라유. 아, 써먹어야지. 카놀라유 60g, 계란 하나, 믹스를 넣고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질어?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질면 둠피스트를 만들 수 없잖아. 아, 묽지예요. 묽어요, 얘가. 더 단단해요. 아, 원래? 네, 믹스가 원래 이런가? 다 섞었으면 미리 그려둔 도안에 맞춰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말씀하면 좀 그렇지만 네? 저희 네. 집에 있는 방울이가 저렇게 싸거든요. 저희 집 방추도요. 가슴 어때요? 저 방금 빚었어요. 여기 가슴인가요? 네. 가슴이 큰데요? 네? 둠피스트 가슴 진짜 커요. 맞아요. 좀 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아, 저 손 바로 씻었어요. 손으로 쪼물락된 거 더러워. 이렇게 댓글 달면 어떡해요? 시청자분들, 저는 쪼물락되지 않았습니다. 오! 느낌 있어! 오, 진짜. 다 만들었으면 에어프라이어에 돌려주면 됩니다. 안녕! 간다! 저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10년 전에 배웠던 베이커리 수업을 드디어 써먹네요. 됐죠? 진짜 멋있다. 네. 둠피스트 쿠키가 망할 것을 대비해 둠피스트 케이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포코님의 둠피스트 쿠키가 다 구워졌습니다. 뚜뚜루뚜. 어? 수습 되나요 이거? 제 둠피스트 쿠키도 다 구워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개똥 아니에요? 어쨌든 이따가 수습 되겠죠? 열심히 둠피스트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묻어나오지 않으면 다 익은 거예요. 오. 그러면 이걸 이제 창문을 열고 그 창틀에다가 시키면 에? 방충망이 없는데요? 방충망 해놔야 되나요? 벌레 들어오잖아요. 여기 안에 고층이어서 막 아래에 있는 매연마구로 벌레들이 아니어서. 케이크가 다 식었으니 이제 레킹볼 얼굴 모형을 떠보겠습니다. 뭔가 느낌 있는데요? 이쁘게 나왔다. 귀여워. 이제 레킹볼 얼굴을 그려주기 위한 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탕을 넣고 열심히 저어주면 되는데요. 20분 정도 섞었더니 질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레킹볼 피부색에 맞춰 색소를 넣고 섞어주면 되는데요. 시식단으로 포코님의 절친 담비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포코님과 제가 극한의 아이라 어색하지 않게 동행해주셨는데 오셔서 푹 쉬셨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줄 때가 아니야. 짱돌! 10덩인가요? 그나저나 저는 20대 초반에는 ENFP였고 작년까지만 해도 INFP였는데 이제는 INFJ가 되었습니다. 빵가루 방지 용도로 얇게 발라야 한다고 합니다. 됐다! 아니 안 됐어요. 계속하세요. 아 그래요? 네. 정말로 된 것 같아서 됐다고 하신 거예요? 저는 레킹볼 케이크를, 포코님은 둠피스트 케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윤곽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너무 둠피 같은데요? 다음으로 기색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고백할 거 있어요. 네! 해보세요. 저 네. 나무늘보님 연락 왔을 때 이 사람 놀란 없겠지? 하고 나무 귀에 나무늘보 놀란 적어봤어요. 케이크를 만들면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무엇인가 만드는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뚝딱 만들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뚝딱 만든 것처럼 편집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살다 보면 둠피스트 쿠키처럼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구나 였는데요. 20대 중반까지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시작하려는 모든 것에 두려움이 생기고 망설임만 늘어났습니다. 난 왜 완벽주의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소극적 완벽주의가 되었을까 생각해봤는데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 실수는 할 수밖에 없고 완벽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편집을 하면서 느낀 점은 방송에서의 작은 실수들이 스토리가 되고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그런 수많은 실수들이 모여 무엇인가 완성되고 나면 그 실수들은 결국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둠피스트 쿠키는 그냥 실수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레킹볼 케이크와 둠피스트 케이크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만족스럽게 나왔는데요. 나름 분위기를 내기 위해 초도 꽂고 소원도 빌었습니다. 오버워치2는 절대 안겜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기괴한데? 총 맞은 것 같아요 이 친구 진짜. 시식해보겠습니다. 오, 잔인한 사람이었어. 아,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자르니까 더 나은데? 그쵸. 제가 상상한 맛이야. 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난 진짜 맛없을 줄 알았는데. 간다! 이제야 알았는데 둠피스트 성대모사였다고 하네요. 저 혼자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싸가실래요? 이거랑 이거 이렇게? 너무 맛있어서 훈훈하게 서로 양보해주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는데요.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뜬금없이 레킹볼 둠피스트 케이크를 만들어봤습니다. 얌얌포코님 채널에 놀러가시면 더 신기하고 재밌는 베이킹 영상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놀러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엔 더 재미나고 즐거운 도전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